저는 JMS라고 불리는 기독교 복음선교회에 30년간 다니고 있는 회원입니다. 지난 3월에 방영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와 JTBC 뉴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신 분들은 도대체 왜 저런 목사를 따라가는지, 이 사실을 알고도 그 교회를 왜 다니는 건지 너무나도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방송이나 언론을 100% 신뢰하십니까? 과연 그것들이 모두 진실일까요? 언론에서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를 선정적이고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단체로 언급하고 있으며 정병성 목사님을 성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30년 이상 보고 듣고 겪으며 경험한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선하고 화평하며 진실과 사랑이 넘치는 단체이며 정병성 목사님께서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이신지 제가 산 증인이고 저뿐만 아니라 오늘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증거자이십니다. 저는 20대부터 진리의 말씀을 찾아다녔습니다. 삶은 공고하고 절박한데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진짜 인생의 답을 가르쳐주는 선생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정명성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에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명성 목사님께서는 육인 저희가 먼저 간절히 찾고 불러야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응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보아온 정명성 목사님은 새벽에 눈을 떠서 잠이 들 때까지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행하고 늘 솔선수범하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두 번이나 파월되면서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전쟁터에서도 원수를 사랑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단 한 명의 생명도 죽이지 않고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훈장까지 받으셨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걸고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뽑는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정명성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명성 목사님을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으면서 왜 함부로 판단하십니까? 편파적이고 왜곡된 방송, 조작된 거짓 방송을 듣고 왜 성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입니까? 진실이 아닙니다. 정명성 목사님은 제가 없습니다. 진실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 선교를 음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단체에 돈을 요구했으나 그 제안에 응하지 않자 악심을 품고 선교회를 비방하고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후 악의적으로 고소인들을 사주하여 정명성 목사님을 성범죄자로 몰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들은 악행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 자료를 가지고 MBC와 결탁하여 애즈키식 조작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작 영상을 넷플릭스에 판매하였고 넷플릭스는 조작 영상을 알면서도 상업적 홍행과 돈벌이의 수단으로 방영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악의적인 여론 때문에 마녀사양식 여론 재판을 정명성 목사님께서 받고 있으며 저희 선교인은 마치 범죄 집단의 소굴이냐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선교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어느 누구보다도 선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정명성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늘 자신의 성품, 정신,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 선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육체적인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영적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사랑을 육체적인 사랑으로 변질시켜 방송과 언론에서는 정명상 목사님을 육적인 사랑에 미친 성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마의 편집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악마의 편집이라는 것은 방송이, 언론이 상업적 흥행과 돈벌이 수단으로 더욱 선점적이고 더욱 반사회적인 내용으로 짜깁기하고 편차 편파적인 보도를 하여 결국 얼굴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마녀사냥을 말합니다. 그런 마녀사냥을 지금 정명서 목사님과 기독교 복음 선교회가 당하고 있습니다. 방송으로 인해 형성된 여론으로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이미 지난날에도 겪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에는 저희가 힘이 없어서 약자의 입장에서 당했지만 지금은 당하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진실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들은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없는 재판, 이런 무슨 이런 재판이 있습니까? 방송의 재판 파일은 원본 파일이 아닙니다. 고소인들은 원본 파일이 저장된 휴대폰을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JTBC 뉴스와 뉴스 나는 신이다에서 똑같은 음성 파일을 털었는데 왜 서로 다른 점들이 발견되는 것입니까? 방송에서 증거 조작, 자막 조작, 도대체 왜 이렇게 조작 방송을 하는 것입니까?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이 아이클라우드에 취지통에서도 복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래놓고 그런 적이 없다고 호의를 미적하였습니다. 증거가 사라졌는데, 증거가 없는데 무엇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정말 억울합니다. 사법부는 조작방송으로 인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여러 재판, 예단 재판, 불공정한 재판을 멈춰주시고 정거주의 재판, 공정한 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불공정한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공명정대한 재판을 해주십시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 단체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는 자신들과 조금만 달라도 이단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신약의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이단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이단이 아닙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종교단체입니다. 저희를 향한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거짓 방송, 거짓 뉴스에 속지 마시고 진실의 길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밝혀질 것입니다. 저희에게 시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르쳐 주신 정명성 목사님은 누세임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